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, 최민철 인사드립니다. 현재 펄어비스가 우리의 속을 썩히고 있죠. 분명 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조건 2배, 3배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. 오히려 조금씩 떨어져서 주주분들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펄어비스의 올 연말은 매우 따뜻할 거니까요.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펄어비스의 기대작 붉은 사막이 지스타 최고의 게임인 게임 오브 지스타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지스타에는 정말 수많은 회사들과 게임이 참여했었던 만큼 이 기록은 정말 대단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펄어비스의 문제가 뭐예요? 바로 신작의 부재잖아요. 신작이 없으니 매출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펄어비스의 차기작으로 출시한 예정인 붉은 사막이 전 세계의 게이머들과 전문가들을 사로잡았다는 소리입니다. 수많은 전문가들이 펄어비스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게임이라면서 칭찬이 자자한 상황이죠. 올해 연말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의 출시일을 밝힐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금 어찌 보면 펄어비스를 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.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지? 라는 고민이실 겁니다. 종목을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. 그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테마 역시도 눈여겨봐야겠죠. 지금 당장 단순히 좋아 보이는 테마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진행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장이 아닌 그 테마의 비전을 확인하는 일명 가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.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, 살아있는 전설, 워렌 버핏. 그가 처음으로 주식을 접한 건 11살 때라고 합니다. 11살 때의 시절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라는 종목의 우선주를 $38에 매수를 해서 $40 초반에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$200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고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. 그리고 11살 때 불과 $2를 벌었던 그는 현재 1348억 달러 하나로 186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거물이 됩니다. 자, 뭐 다들 아는 이야기셨을 테니까 지금부터 좀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면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죠. 자, 그래서 어떤 테마 그리고 그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냐고요? 현재 가장 핫한 테마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?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겠죠. 현재 냉전들로 인한 방산주, 아직까지도 발생 중인 코로나로 인한 제약 바이오도 있을 거고 AI, 메타버스, 웹 3.0, 반도체, 전기자동차, 수소자동차, 그리고 배터리,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련주 등등등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이자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. 그럼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걸 다 투자하면 되는 건가? 싶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그 정도의 자금이 없죠. 애초에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할 생각을 안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봐볼게요. 우선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AI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인공지능 챗봇 AI, 챗GPT로 시작이 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현재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와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죠. 이 AI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되겠네요. 그리고 이 AI 기술에 접목시켜서 개발한 것이 바로 웹 3.0과 메타버스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역시 AI에 투자를 해야 하나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.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죠. 2025년 전력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것이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없다 라고요. 또한 이 에너지라는 것이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분명 오게 되겠죠. 그리고 그것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2040년 부근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전면 금지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인 자동차만 탈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죠. 그리고 또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역시나 전선이겠죠. 즉 구리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 테마가 엄청나게 빛을 볼 수가 있죠.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AI 테마 하나에서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, 웹 3.0,
그리고 AI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,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,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구리 관련 테마까지, 즉 단순히 한 가지의 테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테마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서 그 연결고리의 순서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, 그리고 그 순서 안에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?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이미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, 이게 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해당 영상이 잘리면서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것도 벌써 투아웃이에요.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다소 귀찮으시겠지만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-7648-7650 이 번호로 두 글자 테마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, 앞으로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호언장담 하나 할게요. 저는 절대로 정보나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만 간혹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분들은요,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만 등록을 해주세요. 아니면 뭐 그냥 소액으로 한 주 정도만 매수를 해보시고 그 종목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힌 상승을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는지 먼저 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액으로 한번 투자 시작해보시죠.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제가 확실하게 보답으로 돌려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. 010-7648-7650 이 번호로 문자 테마 꼭 남겨주시고요. 이 문자 한 통이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는 뭐 몇백 퍼센트, 몇천 퍼센트 이런 허황된 수치를 내드리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.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생기가 띄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좌만 봐도 흐뭇하게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주무실 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출근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MTS를 켜서 내 계좌를 보았을 때 파란불로 인한 스트레스로 MTS를 매몰차게 꺼버리는 것이 아닌 소중한 수익을 가져다 드려서 아침 출근길을 더욱더 힘차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